반갑습니다. 김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 제품을 발랐는데 붉게 일어나거나 따갑거나 아니면 빨갛게 홍조끼가 있는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인셀덤 민감성 바르는 방법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클렌징이에요. 클렌징을 하실 때 이런 거품기를 꼭 이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클리너 파우더는 알갱이가 효소 파우더 중에서 중간 사이즈로 되어 있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들은 굉장히 곱게 거품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기 엉덩이 얼음 만지듯이 살포시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품기로 제가 거품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품기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클리너 파우더를 100원 동전만큼 100원 동전만큼 덜어주신 다음에 물을 5ml 정도 담아주세요. 뚜껑을 닫아서 신나게 거품을 내주십니다. 계속 펌핑하시다 보면은 거품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거품을 내주십니다. 왜냐하면 민감성이니까요. 짠! 보시면은 거품이 굉장히 이렇게 곱게 내셔야 돼요. 이렇게 아기 엉덩이 문지르듯이 살포시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세안을 하고 물기가 약간 있는 촉촉한 상태에서 30초가 지나진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발랐토 오일 미스트를 충분히 흔들어서 민감성은 이렇게 충분히 뿌려주셔야 돼요. 살포시 수분을 잡아줄 수 있도록 밀착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수분을 잘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폭탄 젤, 카밍 밸런스 젤을 이건 흔들면 안 돼요. 발라주세요. 민감성 피부는 카밍 밸런스 젤을 조금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카밍, 말 그대로 진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넉넉히 발라주세요. 턱선과 리프도 꼭 발라주십니다. 카밍 밸런스 젤을 바르시고 나서는 조금 1분에서 2분 정도 흡수를 시켜주십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는 센스를 발휘해주세요. 그 다음은 원래 일반 피부는 부스터, 세럼, 부스터 이렇게 바르시지만 너무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들은 부세부를 바르지 않고 크림을 발라주십니다. 크림에는 진정을 시키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림을 사용하실 때는 스파츌라를 꼭 이용해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영상은 민감성 바르는 방법 전용 루틴이에요. 그래서 양을 요정도 넉넉히 해주시고 얼굴에 올려주시고요.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아주아주 살포시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아주아주 살포시 눈 주변은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요 관자놀이 정말 잘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가 처지면은 눈꼬리가 처져서 예쁘지 않아요. 자, 꼭 페이스 라인도 발라주시고 남은 여분으로 꼭 림프를 발라주십니다. 정말 림프만 잘 발라주셔도 얼굴 V라인이에요.
액티브 크림을 바르시고 나서 하얀색 요 색깔이 투명한 막으로 변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세럼 바르겠습니다. 크림이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세럼을 발라주시고요. 스포이드로 이 스포이드가 닿지 않게 꼭 발라주세요. 살짝 흡수가 된 뒤 드디어 마지막에 부스터를 뿌려주십니다. 부스터는 말 그대로 굉장히 강한 성분이에요. 예, 강력한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민감성이 먼저 바르시게 되면은 약간 더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나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부스터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스터는 흔들어서 이 정도만 살짝 발라주시고 밀착시켜 주십니다.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림프절도 발라주시고 민감성 바르는 방법으로 바르시고 난 뒤에 피부가 부스터를 뿌려도 이렇게 붉거나 따갑지 않으실 경우에는 서서히 부스터 양을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피부가 건강해지고 탄력이 생기시면 일반 피부 바르는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감성 바르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클리너 파우더로 굉장히 곱게 거품을 내주셔서 아주 살포시 세안을 해주시고 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30초 안에 미스트를 충분히 흔들어서 많이 뿌려주세요. 그리고 난 뒤 카밍 밸런스 젤도 양을 기존 사용보다 2배 정도 양을 많이 해서 살포시 얹어주시고 흡수가 된 뒤 그 다음 중요합니다. 크림을 발라주세요. 크림 양은 넉넉히 해주시고 크림이 어느 정도 많이 흡수가 된 다음에 세럼도 한 스포이드 정도 도구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컨디션에 따라서 부스터를 아주 조금씩 양을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2,00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는 인셀더 미래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참고를 해서 아주 멋지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이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요즘에 면역력이 정말 되게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식 잘 챙겨 드시고 틈틈이 운동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인셀더 미래 채널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거듭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